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도한 배신자 62명,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시에 찬성한 62명이 있죠. 물론 최경환 의원처럼 기권하거나 혹은 나머지 반대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62명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주도하여 찬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화제인데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특히 나경원 같은 경우에겐 모두에게 충격일 겁니다. 또한 신상진, 김성태, 이해훈, 장제원, 박순자, 정병국, 박찬우, 김재경, 김현아, 심재철, 박성중, 김상훈, 주광덕, 김기선, 정진석, 이군헌, 안상수, 이종구, 주호영, 함진규, 이철규, 이명수, 여상규, 한선교, 이은재, 홍일표, 이헌재, 염동열, 성일종, 송희경, 권성동, 박인순, 이학재, 송석준, 황영철, 정운천, 김성태, 지상욱, 이진복, 정용기, 김학용, 이종배, 이철우, 신보라, 정양석, 김정훈, 강길부, 홍철호, 경대수, 강석호, 김종석, 오신환, 김세연, 유의동, 김영우, 홍문표, 윤한홍, 김규환, 이상 62명 탄핵 배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누가 끝까지 배신을 했고, 누군가는 다시 사과하면서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김무성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무성은 최근 인터뷰를 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다운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었는데요. 탄핵은 물론 분당을 주도해서 보수 분열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무성에게 물어보자. 김무성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1원도 받지 않았다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김무성의 이 인터뷰 내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한 푼도 사사로운 이익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싶어서 안달난 배신자가 인터뷰하면서도 박근혜는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그분이 청렴했는지는 알수 있겠죠. 이러한 뻔뻔한 김무성에게 김문수 위원장은 화가 난 나머지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적어도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박근혜는 자식이 없는데 누구 주려고 뇌물을 받겠는가? 김무성을 포함해 우리 모두 박근혜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김무성은 당신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김무성에게 마지막으로 총선에 나올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자 김무성은 복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안 나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강조는 했지만 김무성이 나온다고 김무성을 찍어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김무성 하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 인물이 있죠. 박지원도 있습니다. 박지원은 탄핵 배신자는 아니지만 여튼 박지원은 박쥐 같은 성향으로 정치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탄핵 주범이죠. 스스로를 정치 구단이라고 말하지만 대중들은 박지원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좋지 않은데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은 본인의 탄핵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상호, 노회찬, 박지원 셋이서 새누리당 격파 작전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배신자 김무성을 만나서 20표가 필요하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 40표를 만들어 와라라고 말하자 김무성이 형님 40표 됐습니다라고 해서 탄핵이 시작됐다고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김무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발끈했는데요. 하지만 박지원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국민의힘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 유승민에게, 탄핵 배신자인 유승민에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유승민은 끝까지 나의 소신에 따라 박근혜 탄핵을 했을 뿐이고 내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승민은 자기 스스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주동자임을 고백했는데 탄핵의 강이라는 표현을 유승민이 제일 먼저 썼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제일 먼저 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유승민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탄핵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다며 오만, 불통, 독선, 무능이라며 유승민이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다 이겁니다. 자신이 탄핵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 불통, 독선 등이 있다며 아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배신자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다며 유승민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탄핵 배신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탄핵 배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이것을 후회하고 지금은 반성한다고 하는 의원도 있었는데요. 바로 나경원이었습니다. 나경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과거 당의 노후하고 낡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했었는데, 그들이 바로 조윤선과 나경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둘의 선택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 둘의 형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경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을 찬성하는 62명 중에 포함이 되고,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던 조윤선은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도대체 조윤선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좋냐고 물어봤는데,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담대함, 진심에 대한 믿음, 언행을 무겁게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윤선은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놓치지 않은 거죠. 하지만 감옥에서 나온 지금까지도 조윤선은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을 찬성했던 나경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경원은 박근혜 대통령 표결 찬성했던 과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자 나경원은 이것을 너무나도 후회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혹했고 그 감옥 수십 년이 너무 가혹했다 이겁니다. 그때는 탄핵이 정권을 놓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탄핵이 정권을 빨리 버리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즉, 나라를 망치게 되는 길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또한 그렇다면 나경원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탄핵에 찬성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준석과 나경원에게 동시에 물어보았는데요. 이준석은 다시 돌아가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라고 대답했고, 나경원은 다시 돌아간다면 탄핵을 후회해서 탄핵을 반대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준석은 형사 재판에서 과도한 법리, 즉 형이 너무 과했던 것은 맞는데, 이것은 탄핵은 정당했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논리가 안 맞죠. 형사재판에서 과도한 형이 들어갔다는 건 법치주의에 안 맞는 건데, 그런데도 탄핵은 정당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이건 법치주의를 완전히 거부한다는 얘기죠. 반면 나경원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보면, 문재인이 그 이후에 들어선 것을 보면, 탄핵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탄핵을 너무나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옆에서 이것을 다 듣고 있던 홍준표 역시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